이 작품은 1972년도의 작품이에요. 그 어깨를, 오른쪽 어깨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샤프하게 하고, 이 가슴을 밋밋하게 하면서 가슴 사이에 어떤 젊은 시절의 어떤 통증 같은 거,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화철로 이렇게 처리해서 석고 작품인데,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머리카락의 쇄골을 이렇게 표현했죠.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의 다음, 같은 맥락에서, 이것도 같은 바람이라는 여인인데 조금 더 사실적인 이 작품이 먼저 있고, 그 다음 이 작품은 이제 많이 생략해버린 작품이죠. 좀더 이렇게 많이 생략돼버린 거고, 원래는 이 작품이 바람이라는 작품. 바람에 이렇게, 그리고 여기는 이 모서리는 아주 모서리를 날카롭게 칼날처럼 이렇게 갈았어요. 72년도의 작품이니까 아마 한 50년도 넘었을걸요? 한 50년도 훨씬 넘은 구상하던 대학 시절에 만든 작품이에요.